오늘은 후원자님, 우리 에이전트 분들께서 본인들이 후원하고 있는 아동을 직접 만나는 날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후원자님들과 또 아동들이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후원자님들이랑 같이 그 RC 리크루트먼트라고 해가지고 후원 아동이 등록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이제 후원자님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해볼 예정입니다. Our parents, I say you are welcome. 아동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사진 찍기 전에 좀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매직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 후원을 했을 때 모으는 그 사진들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 사진을 후원자님께서 직접 찍어보시더라고요. 후원자님들은 이 사무소에 도착을 했고 이제 후원 아동을 진짜 이제 만난다고 하거든요. 좀 긴장하고 약간 설렘 가득한 후원자님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때요? 좀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곧 후원 아동을 만날 텐데 네.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네. 혹시 아동을 만나면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꼭 안아주고 싶어요. 꼭 안아주고 싶다고? 네. 해주고 싶은 말은 한 가지.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배워야 나중에 뭘 해도 커지니까 그걸 기반으로 잡아서 좀 잘 일어났으면 좋겠다. 맞아 생각하니까 설레네요. 어때요? 눈물 날 것 같아. 점심 먹기 전에 후원자님과 아동이 잠깐 시간을 가졌고 이제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네. 우리 후원 아동이 거의 다 도착을 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닭 치킨을 좀 사가지고 같이 이제 집을 이동해야 합니다. FM! FM! 치킨을 사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오케이? 어? FM은 치킨이 안 무섭다고 했는데 저는 엄청 무섭거든요. 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희가 시장에서 닭도 사고 FM에게 주는 축구공도 사고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이제 여러 가지 미션을 같이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또 다른 미션 봉투가 도착했군. 집안일 도와주기, 음식 해주기, 하트 3종 같이 하면서 사진 찍고 잠비아오 말로 행복하세요 배우고 사진 찍는 거, 이렇게 한번 미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비아에서 이제 또 전통 음식 시마라는 게 있거든요. 시마. 자, 제가 열심히 만든 시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하라. 시마 만들기 성공. 오케이. 제가 준비한 하트 3종 세트를 한번 우리 아동에게 알려주고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트 보라트입니다. 넘버 2, like this. 마지막 하트, 우리 같이 하트. 야, 하트. 네. 지금 저희는 머리게 기대고 있는 것 봐. 이제 새로운 미션으로 집안일 청소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집 안이랑 밖을 좀 이렇게 둘러보니까 깨끗하게 이미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한번 주우면 좋겠다. 근데 이게 또 그냥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2분 동안
누가 더 많은 쓰레기를 줍는지 한번 내기를 하면서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GO! 잠깐만. 아니 이거는 어디 저기 뭐 이미 이게 2분 안에 주울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 근데 이거 봐라. 있다고. 이거 뭐지? 봉지 이대로 어디 있던 그냥 들고 온 거 아니야? FM의 승리. 언제나 행복해라는 말을 통가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이한테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만나론스. 예? 국고만나론스. 국고만나리온스. Am I right? 구코마나 리온세. 네, 제가 만든 시마를 한번 가지고 오케이. 추라이. 아웃도 비참. 예! 5점 만점 5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시마. 예! 이걸로 5점 만점에 6점. 오늘 함께 미션을 수행해 주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던 우리 아동 에이프엠에게 작지만 또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스토리펜, 노트, 스티커, 라스트리, 스위티. 우리 FM이랑 사실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더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녕! 바이 에브리원, 바이바이! 이로써 에이전트 효기의 모든 미션을 수행하였습니다. 후! 사실 3일이란 시간 동안 언제 그 많은 미션들을 다 수행하지 하면서 되게 막막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 사실 뿌듯하고 즐거운 기억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국에 돌아간다면 이곳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미소와 이런 뭔가 밝은 에너지를 잘 기억해서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좀 그런 에너지를 나눠줬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배웠던 잠비아 말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고 싶은데 Always be happy, 언제나 행복하세요 라는 말 우쿠마나 리온세 우쿠마나 리온세 everyone 행복하세요.